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드 디퓨저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푸타완 리드 디퓨저라고 하는데요. 통나무를 그대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종이였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가 있는 꽃 모양의 리드, 나무로 된 리드가 총 7개 정도가 있네요. 디퓨저 100ml입니다. 용기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햇빛으로 인해서 변색,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건너온 푸타완 리드 디퓨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리뷰해보겠습니다. 이걸 뜯고요. 여기 알루미늄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조심해서 잘 뜯으셔야 됩니다. 고무바킹을 열고요. 두 가지 리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발향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기가 은은하게, 예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마사지샵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런 냄새가 연상이 되네요. 정말 은은하고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되는 향기인 것 같습니다. 막대 모양의 리드를 3개, 하나 더 꼽아볼까요? 4개를 꼽았습니다. 2개 중에 1개는 이 꽃 모양의 리드를 꼽았고 하나는 막대 모양의 리드를 꼽았습니다. 푸타완 리드 디퓨저는 무알콜 디퓨저입니다. 좀 저렴한 걸 사게 되면 알콜 냄새 때문에 향기가 너무 독하다거나 강한 향이 나는데 이거는 천연향입니다. 천연 오일로 사용해가지고 심신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향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너무 향기가 좋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